네. 일단은 그 프랑스 월드컵 우승, 네, 이번에 축하하고요. 물론 조별리그 3차전에서 좀 욕먹을 짓을 좀 하긴 했는데, 일단은 그 우승한 거, 업적 달성한 거, 두 번째 우승이죠, 이번에 프랑스가. 그거 보니까 이제 월드컵에서 두번 우승한 팀이 이제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그리고 세 번째로 프랑스가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 새로운 챔피언 팀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리고 이번에 크로아티아는 그 토너먼트 딱한번 3위 했을 때 이후 두 번째로 이번에 그 준우승까지 올라갔죠. 첫 준우승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크로아티아한테 바라는 거는 네덜란드처럼 콩라인만 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덜란드 준우승만 세 번이죠. 우승한 적 없죠. 네덜란드 콩라인만 세번 탔죠. 그래서 그 크로아티아도 마지막에 그 만주키치가 그 골키퍼 앞에 들어가서 그공 뺏는 그거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는 그 의지를 볼수 있었고요. 그리고 일단 그 크로아티아 팀이 그 마지막에 졌지만 딱그 감독이 선수도 모아놓고 마지막 연설하는 거딱 보니까, 물론 이제 본국 가서 해단식 할 때도 연설하겠지. 이번에 여기까지 올라온 것도 정말 잘한 거다, 뭐 그런 얘기가 했겠죠. 거기에다 크로아티아는 90분 더 뛰었어요. 경기 하나 더 했어. 그런데도 저렇게까지 추격을 했다는 거, 그게 진짜, 프랑스는 정말 강팀이었고, 크로아티아는 정말 투혼을 불살은. 정말 진짜 완전히 하얗게 불태운 크로아티아. 네, 두팀 모두, 네, 박수는 쳐줘야 돼요. 진짜 프랑스 이번에 너무 강팀이었어, 솔직히. 조별리그 3차전 때그 짓만 안 했으면 정말 이번에 그 프랑스는 정말 100점 주고 싶었는데, 그 이번 월드컵 그 프랑스는 저는 97점 줄게요. 100점 만점에서 97점, 팀 평가. 97점인 이유는 조별리그 3차전에서 그 3점을 깎아먹었어. 조별리그 3차전에서 3점을 깎아먹었다는, 그러니까 1대1로 비기면 내가 뭐라고 하는데 0대0. 아무것도 안 하고 비겼어요, 덴마크하고. 그래서 솔직히 그거는 약간 좀 스포츠 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고. 정말 준우승이었지만 크로아티아도 정말 이게 16강 전부터 4강 전까지 계속 그 연장전 치르면서 올라오느라, 아마 이제 크로아티아 선수들 오늘 호텔 가면 꿀잠 잘걸요? 오늘 아마 모스크바 호텔 돌아가면 아마 오늘 진짜 해버 꿀잠? 예. 아, 저 오늘 고생 안 끝날 것 같고요. 지금 저 이거 얘기 좀 하다가 추신수 선수 경기 바로 넘어갈 거고요. 추신수 선수 경기 바로 넘어갈 거고요. 네. 어쨌든. 그래서 크로아티아 선수들 진짜 오늘 고생 많이 했으니까, 오늘 진짜 모스크바에 그 정말 그 좋은 호텔 묵고 있겠지만, 그 좋은 호텔 가서 뭐냐, 진짜 오늘 크로아티아 선수들 진짜 꿀잠 자기를, 꿀잠 자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요, 이 크로아티아 대통령이 오늘 그 선수들 아마 라카롬 방문할 거예요. 그 선수단 한명한명다 대통령이 직접 한번 다 안아주는 거 나중에 좀그 사진 기사 한번 좀 떴으면 좋겠어요. 이건 그냥 제 소망이고, 그냥 제 소망이 제 소망 희망 사항이고요. 그치, 되게 막 설레지 않을까? 응? 되게 미모의 대통령이 막 안아준다는데. 진짜 고생했던 선수단 한명한명다 안아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조별리그 1차전 때그 교체 출전 거부했다가 결국 짐 싸서 먼저 간애 있잖아요, 돌려보내네. 그 선수 때문에 솔직히 크로아티아도 이번에 대회 총평 점수를 제가 100점을 줄 수는 없어요. 크로아티아도 이번에 솔직히 100점 만점은 아니에요.
크로아티아의 경우는 이번에 99점을 주겠어요. 그 대회 점수 평가 점수 99점을 준 이유는 아니다 98점 98점 줄게요. 왜냐면 1점이 깎인 이유는 일단 우승을 못해서 1점이 깎인 거고요. 진짜 그 우승을 못해서 그 1점이 깎여서 99점으로 깎이고 이 거기서 1점이 더 깎여서 98점을 준 이유는요. 조별리그 1차전 때그 선수 팀 분위기 하마터면 흐릴 뻔했죠. 물론 선수단이 빠른 결정 내려가지고 의견 모아가지고 그 선수 집에 먼저 보냈죠. 그래서 그 선수는 개인적으로 메달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구요. 자, 그러면 그 제가 그 월드컵 전반적인 그 대회 총 결산은요, 제가 오늘 밤방송에서 할게요. 오늘 밤방송에서 하고, 저는 지금 바로 추신수 선수 출전 경기. 과연 추신수 선수는 51경기 연속 출루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잘하면 놓칠 수도 있거든요. 일단 지금 한번 넘어가 볼게요.